20년 동안 뽑아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이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게 부은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 구민이 같은 서울 안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2년이나 남은 임기를 놔두고 다른 동네에 가서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플래카드 거는 국회의원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땡이가 부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번에 또 민주당 뽑아줄 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기 얼마나 좋아요. 바꾸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 대한민국 정책통이라고 준비된 사람, 무엇보다 나는 성동갑이 너무너무 멋있고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될 거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꿈을 꾸고 국민의힘 당에다가 제가 갈게요 라고 요청하고 온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종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나갔다가 임종석 치워버리려고 당대표가 억지로 꼬준 국회의원 후보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번이야말로 바꿀 수 있는 기회죠. 바꿔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선관위에 가서 그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상대편의 전현희 후보하고 토론을 잘 했고요. 그 방송이 일요일 날 이제 방송이 되고 유튜브에도 이제 일요일 저녁에 막 이제 공개가 될 텐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동갑에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당에 요청을 해서 온 사람이고 전현희 후보는 종로에 출마했던 분이잖아요. 종로에 출마했다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잠재적인 라이벌인 임종석 씨가 여기 나오는 걸 쳐내기 위해서 전현희 후보를 이쪽에 꽂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데 물론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인데 동네에 대해서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 방송을 보시고 누가 정말 성동 갑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성동 갑 지역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하겠다. 평생 제가 쌓은 능력이 경제 전문가니까 제 능력을 가지고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고 저는 손 들고 온 사람, 그분은 꽂아서 온 사람.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면 아마 확연하게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막 심판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지자분도 계시고 지지자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차시는 분이 있고 화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 저 달게 그 회초리 때리시는 거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잘하려고 했는데 미숙해서 국민들 마음에 안 차는 거는 야단치고 때리고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180석을 만들어준 야당도 한번 보십시오. 지난 4년 뭐 했는지. 첫 번째 2년은 180석 거대 여당이었죠. 맨날 날치기 입법하면서 부동산 시장 망가뜨리고 아파트값 엄청 올리고 전세시장 망가뜨리고 임대차법 만들고 나라를 절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었죠. 정권 바뀐 다음에 2년은 뭐 했습니까? 맨날 또 자기들끼리 날치기 입법하고 정부 일하는 거 저 발목 잡고 지금 와서는 선거 때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방탄에 이용하려고 국민들한테 180석, 200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나라를 쥐었다 놨다 뭐 나라를 갖다가 그냥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지금 굴리고 있습니다.
자기 방탄하고 자기 감옥 안 가려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고 헌정이 중단돼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래도 잘하려고 했지만 미숙해서 국민들 마음에 못 미치고 오만해 보이고 그거 반성해야죠. 국민들께서 때리면 맞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정을 하고 자기 감옥 안 가려는 목적으로 나라를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분들을 같이 봐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보십시오. 누가 더 잘못인지, 잘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이 잘못인지, 작정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지 정말 냉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중에도 되게 중요한 건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보시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뽑아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평생 제 자랑 잘 안 해요. 자랑 안 하는데 그래도 선거 때는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직장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연구소 박사할 때,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국회의원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두 번째, 깨끗하다. 자기 욕심 없다. 제가 욕심 있었으면 국회의원 패치 내려놓고 나왔겠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발 좀 책임을 지고 살자. 여러분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다 걸리고 뭐 부정부패했다 걸리고 그래도 진짜 하는 일이 뭐냐? 그냥 무조건 뭉개는 것밖에 안 하죠. 지금 뭐 1심 판결, 2심 판결 나온 사람들 다 무대기로 출마했죠.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많이라도 책임을 좀 지고 부끄러움도 좀 알고 염치를 좀 차리는 정치 보고 싶으시지요?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4월 10일입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번 4월 10일에 게으르고 맨날 지각하고 저 정권 바뀌어도 자기 자리에 안 비키고 알바끼나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맨날 권익위원장 시켜놨더니 매일 지각하고 그렇게 저 일하기 싫고 출근하기 싫으면 회사를 관둬야지. 그런데 정권 바뀌어도 자기 자리 안 비키고 알바끼 있잖아요. 그런 사람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 정부 방해하려고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낙하산으로 갔으면 정부가 바뀌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밑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면 낙하산으로 장관 갔으면 다음 정권 들어서면 나오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그나마도 매일매일 거의 매일 지각한 사람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90% 이상이 지각이에요. 남들은 9시에 출근하는데 이분은 9시에 수서역에서 강남에서 기차를 탔어요. 그렇게 출근하기 싫은 사람이 회사를 빨리빨리 그만둬야지 왜 정권 바뀌어도 알바끼 하고 안 나가고 버팁니까? 그런 사람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죠. 그런 사람 뽑으면 될까요? 저는
일단 부지런하다. 지각 같은 거 잘 안 한다. 아니 저는 해본 기억이 없어요 지각을.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사리사욕 없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학교, 대학교 관두고 나왔다. 세 번째,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제발 거짓말하다 걸린 사람, 부정부패로 걸린 사람, 정치판에 좀 어른거리지 않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저 같은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제발 좀 저렇게 반듯한 사람들이 정치했으면 좋겠다. 정치판에 양아치들 몰입애들 말고 좀 반듯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런 사람 괜찮다라고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미래를 보고 싶으시면 저 같은 사람 뽑으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천받고 와서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디 전국에 돌아다니면 저 의원님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화이팅!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성동 갑에 오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옆에 조용히 다가와서 몰래 저 팬이에요 이러세요. 제가 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러시나. 주변이 다 민주당 지지자니까. 내가 국민의힘 윤희숙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화이팅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곤란해질까봐. 20년 내내 민주당 지지자들만 민주당을 계속 뽑는 그런 동네에서 몰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20년 동안 민주당만 뽑아주셔서 나아지셨습니까? 이 용답동 여기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저 용답동 옹벽 조금이라도 1cm라도 뒤로 물러났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정치인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진짜 고민해서 저 용답 옹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방군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아, 저 안에 있는 차량 기지를 덮고 그 위에 공원 같은 걸 만들면서 저기를 옹벽을 부분적으로 지하화도 하고 옹벽을 미룰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고민을 했으면 저게 50년 동안 저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 2년은요 이 용답동을 비롯해서 성동갑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에 3번이나 뽑아준 홍익표 국회의원이 서초로 가버렸잖아요. 서초로 가서 플래카드 크게 써붙였습니다. 서초을 예산 확보에 성공한 홍익표. 자기 월급은 성동갑 국회의원으로 받아 챙기면서 일은 거기 가서 하고 서초을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는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뽑아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이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게 부은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 구민이 같은 서울 안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2년이나 남은 임기를 놔두고 다른 동네에 가서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플래카드 거는 국회의원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게 부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땡이가 부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번에 또 민주당 뽑아줄 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이나 뽑아준 지역 주민을 겁도 안 내고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데도 또 뽑아주면 죄송합니다. 바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월급은 성동갑 국회의원으로 챙기면서 거기 가서 2년이나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기 얼마나 좋아요. 바꾸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 대한민국 정책통이라고 준비된 사람, 무엇보다 나는 성동갑이 너무너무 멋있고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될 거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꿈을 꾸고 국민의힘 당에다가 제가 갈게요 라고 요청하고 온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나는 종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나갔다가 임종석 치워버리려고 당대표가 억지로 꽂은 국회의원 후보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 꿈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똑같이 밖에서 온 사람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맞지요? 게다가 능력도 있고 깨끗해. 이번이야말로 바꿀 수 있는 기회죠. 바꿔주세요, 여러분. 저 오늘 저희 정책토론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용답에 있는 혐오시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 혐오시설이라 하면 저기 그 용답동에 있는 쓰레기 폐기장 이런 거 있죠? 우리 용답동 주민들은 여름에 냄새 같은 거 잘 안 나시겠지만 건너편에 있는 송정동 주민들은 괴롭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 냄새가 안 나도 냄새 나요? 나요? 용답동 전체가 사실 제일 큰 부분이 그 정수장이잖아요. 그 정수장부터 우리가 크게 그 나무를 심고 새파랗게 예쁜 공원으로 그 정수 처리 시설을 밑으로 넣고 이러려고 서울시랑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서울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용답 정수센터도 서울시 거고 저 군자 차량기지도 서울시 거고 왕십리역 앞에 거기 그 땅도 다 서울시 거고 우리 성동갑 지역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서울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구청장도 일 잘하잖아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 사이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기 위해서 제가 일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답동은 그 정수센터를 잘 가꾸지 않으면 앞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땅덩어리가 그 정수센터예요. 그거부터 가꾸고 그거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파랗게 만들고 그 옆에 있는 혐오시설들, 쓰레기 폐기장 이런 거 지난 20년 내내 재계약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제가 가운데 들어서 그거 없애지 않으면 파랗게 못 가꿉니다. 그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 저 그 당선시켜 주시면 3년 안에 서울시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열심히 논의해서 그거부터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저 용답동 정수센터 여름이면 저 냄새나는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가꾸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20년 뒤를 내다보고 새파랗게 가꿔서 우리 주민을 위한 자랑스러운 시설로 제가 가꾸겠습니다. 멋지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0년 내내 똑같은 당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큰 현안 수소발전소 싫으시죠? 아니 왜 싫은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우리하고 의논을 안 했어. 그죠?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민원도 많이 넣어주셨고 저희가 서울시의원들 시켜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 첫째, 여러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민원이 많아서 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더욱 열심히 해서 꼭 백지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러분들의 현안도 잘 알고 그리고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 꼭 뽑아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